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민주당이 취하했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소고발만 취하했지 사과가 없었다며 내가 아닌 국민에게 사과하라 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친여 지지자들은 해당 언론사 경향신문이죠. 임미리 교수에 대한 소송까지 하겠다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미리 교수 민주당에게 요구 국민께 사과하라. 임 교수가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일부 지지자들은 제 신상을 캐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고 있다.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다. 라며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 이력 거론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임미리 교수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교수가 이렇게 사과하라 라고 입장을 낸 데에는 민주당의 임 교수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민주당 내의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사실은 당 내에서도 사과를 하라라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현역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당 안팎의 지도부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여전히 침묵. 지도부의 의견들 하나 볼까요? A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 때 제대로 사과하자, 다수의 참석자가 선거 앞두고 논란 만들지 말자 요청을 했는데도 지도부가 너무 황당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최고위원이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은요, 전희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고발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는 침묵하며 당대표는 몰랐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뿐이다. 이해찬 대표가 나 몰랐는데 누가 고소한 거야? 라고 입장을 냈죠. 어처구니 없다. 민변 소속의 권경희 변호사는요, 적을 돕는 자라는 반역 프레임을 씌워서 메시지를 덮는 행태를 민주당의 변명할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당신들은 반민주주의 정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성의 시민단체는요, 임 교수 고발에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해찬 대표를 맞고발, 일종의 맞고발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박성규 전 대표님께서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용주 의원님도 서울시 부시장 계셔서 아마 두 분을 비판하는 혹은 네. 두 분이 몸담은 기관, 청와대와 서울시를 비판했던 언론과 기사와 기자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두 분한테 각각 질문 드리겠지만 제 기억으로도 박성규 전 대변인이 나서서 누구를 고발하고 이랬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고발은 당하시긴 했어도. 고발 많이 당했죠. 고발 많이 당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인터넷 그 댓글 같은 거 통해가지고는 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들렸고, 오죽하면 제 아이들이 아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자리 좀 그만 좀 물러났으면 예. 좋겠어. 중학생이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맞고발 하신 적 없으시죠? 없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언론 정책을 책임졌던 언론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예, 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하나 확인해 봤어요. 민주당의 강령 13호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 13호 이렇게 돼 있어요.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한다. 이게 민주당의 강령 13호예요.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한다고 하는 당의 강령은 만들어 놓고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을 고발로 법정으로 끌고 간 저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하고 당부했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정말 완전히 태도를 바꾼 이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과거 기억을 한 번만 좀 떠올려볼게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그 침몰하던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씨하고 같이 있었다. 예. 이런 정말로 저도 그때 사실은 좀 개탄했었죠. 악의적인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지국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그걸 고발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재판까지 갔어요. 그때 문재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분이 당내에다가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인이 몸소 하려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임미리 사태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불러지는 이 사태가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묵직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창한 거, 저 정의 대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조국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대표 선출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언론 자유를 주장, 저, 보장해야 한다는 이 유구한 이 예. 강조와 이 기본되는 철학,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론 가치, 자유 언론의 원칙을 훼손한 이 행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묻고 그와 함께 사과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막 실시간으로 취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조금 전에 열렸는데 오늘도 공식 사과가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도 실시간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